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차라리 이 중에서는 형이니까 말씀드리면 원래 오늘 그냥 술 먹기로 한 날인데 그냥 술 먹는 것보다 일 좀 하고 술 먹는 네. 게 더 즐거울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급 편성이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먼저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네. 그래도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그 고복 작가님부터 네. 한번 채널명하고 아 네 그래 좋네요. 책하고 이런 걸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장읽기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리뷰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 구독자로 보면 제가 제일 애기죠.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요. 열심히 키워서 여러분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웅달 책방의 웅달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웅달 책방의 조그만 사무실에서 네.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한번 김광석 교수님께 네.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오늘은 우선은 좀 그 경제 전망보다는 네.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을 시작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뭐 채널을 시작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요. 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좀 활동을 좀 오래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읽어주는 뭐 혹은 읽어주는 남자 이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 거의 원조격에 해당되는데 아, 수년 전에. 한 교육기관에서 네. 제가 경제 전망을 주제로 강의를 촬영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냥 닉네임을 주셨어요. 네, 그 닉네임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아예 바로 상표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제 생애 첫 번째 책을 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어떻게 보면 작가로 데뷔를 했었고요. 그때 지금까지도 어쩌면 가장 많이 팔린 책이 경제 읽어주는 남자인 것 같고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데 좀 나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좀 딱딱한 경제 원론서 이런 거 말고 정말 쉬운 언어로 표현된 그런 경제 책 없느냐. 그러니까 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이죠. 경제 트렌드나 뭐 분석서가 아니라 경제 그냥 이론서죠. 근데 그거를 완전 쉽게 표현해 본 건데 그때 많은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실 만한 좀 인싸 중에 한 분은 장님이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책이다 라고까지 표현했고요. 정말 유명한 인싸 한 분이 네. 그리고 또 이 할머니도 60대 할머니인데 농사 짓는데 이 책 읽고 경제신문이 읽힌다 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해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나는 내 채널을 열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채널을 열었고 그냥 막 엄청난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소양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수도 그냥 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가수가 있고 또 어떤 코미디언도 코미디 방송에 출연하는 코미디언이지만 자기 채널을 갖고 있는 코미디언과 아닌 코미디언으로 구분한다면 저도 똑같은 경제 영역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제 채널을 갖고 있는 전문가 활동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로서 여러분께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키워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전문성 경제라는 걸 딱 보면 약간 전문성 네. 전문 영역이 강하고 용어도 좀 어렵고요. 네네. 그거를 쉽게 풀어내는 것도 엄청난 능력 같고 그리고 그게 이 시대에서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유튜브 채널이나 SNS 기술이 발달되면서 네. 딱 김광석 교수님께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채널 굉장히 빨리 크고 있지 않나요? 아, 예. 여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다 두 분도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들 도와주셔서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잘 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또 하나 좀 여쭤볼게. 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 전망이 주 분야로서 채널에 계속 좀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경제 전망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것을 예측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을 뵙기 전에는 거의 오로지 정책적인 관점에서만 코멘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경제정책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늘 이런 메시지만 보고서를 통해 논문을 통해 제시를 했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경영자들한테 기업 경영하는 측면에서 경제 이렇게 흘러가니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환율 올라갈 테니까 지금 재고를 축적해 놓으세요. 한 5개월 후면 강달러가 올 테니까 지금 재고 축적해 놓으시고 강달러일 때는 수입하지 마세요. 이게 주요한 경영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야기될 테니까 구매 전략 담당자들이 구매처를 더 많이 확보하세요. 이게 경제 전망을 하고 그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기업 강연을 가서 하는 이야기들의 정점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중들을 이제 만나 뵈면서 특히 이제 재테크 관점에서의 질문을 주시니까 그러면 뭐 소위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저축을 해야 되는지 주식을 해야 되는지 부동산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인지 이런 종류의 질문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어쨌든 이 경제 판단을 도와드리고 어떻게 이 판단하에 대응을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의사들이 몸을 딱 진단하잖아요. 네. 그러면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당신의 지금 상태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약을 먹어야 돼. 술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종류의 처방을 내려주잖아요. 마찬가지 저의 역할은 경제를 진단하는 것이고 좀 진단된 경제 상황 하에서 이런 국면이니까 이런 대응을 하세요. 뭐 기업이든 정부든 가게든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역할로서 여러분들께 더 많이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표하고 경제 전망서에 담긴 내용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지금도 사실은 23년 전망을 준비하다가 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그쵸, 그쵸. 10월 중순이니까 그때 나오세요? 10월 중순에 항상 나오니까 네. 네, 경제 전망서를 2050년 경제 전망까지 여러분께 네. 네. 독자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이 살아있느라 생각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이렇게 전망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진짜 그러한 의사결정 하나로 기업은 진짜 수억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 개인들도 수천만을 네. 수억을 아낄 수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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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손가락이 살아있는 그날까지 저도 이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그럼 이제 하반기 경제가 지금 되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부동산 투자라든 주식을 투자하든 뭐 네. 어떤 그냥 경제 신문 읽으시는 분이든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야, 하반기 경제 너무 좋은 질문 주셨으니까 네. 역시 바로 들어오셨는데 저도 이제 여기 여러분은 잘 안 보시면 앞에 이게 책꽂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에. 근데 저기에 22년 전망서가 있고 저쪽에 긴축의 시대라는 네. 또 제 책이 있는데요. 22년 전망서에 제시해드렸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고 했고요. 작년 10월부터 주식 투자 시점이 아니고 22년은 인플레이션의 시대, 긴축의 시대다. 긴축의 시대에 맞게 금리 인상의 시대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시대, 금리 인상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야기되는 시장의 현상들을 설명해 놓은 거죠.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높은 물가가 유지되는 한 금리 인상 행보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첫 번째 시장은 외환 시장이죠. 달러 강세가 나오는 거고요. 너무 자명한 일인 거죠. 두 번째 이 자본 시장에는 주가의 하방 압력을 계속 받는 거죠. 자명한 일인 거고요. 또 역시 이 자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침체되는 것이죠. 자명한 일이죠. 돈의 이동이 있으니까 가상자산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현금화. 그러니까 당연히 디지털 화폐를 비롯한 각종 가상자산들은 하방압력을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런 일련의 현상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물론 반등했다가 다시 또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하면서
떨어지는 국면이지만 그냥 저는 이런 국면에 굳이 그런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고 투자하려 하느냐, 주식 투자하려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고, 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시대를 규명했으면 좋겠고 그 규명된 시대에 걸맞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그럼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한테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 여러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의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축하고 있는 것도 투자고요. 그냥 집에 금고에다가 돈 묶어놓는 것도 투자입니다. 다만 각각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다른 거죠. 위험과 수익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은행에 넣어놓으면 안정성은 제일 높죠. 그렇죠. 수익성은 떨어지니까 기피했던 투자 대상인 것 뿐이죠. 근데 주식은 위험하죠. 원금 훼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투자 수익, 기대 수익은 높죠. 근데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22년은 저축 비중을 늘려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쉽게 말하면 저축 수익률이 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은행의 저축만 해도 안정적으로 5% 수익을 제공해 주는데 굳이 주식 투자해서 5% 벌기가 힘든 시점에 주식 투자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거고요. 심지어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국면에서는 5%를 못 벌면 그건 마이너스 수익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지금 이제 싸졌으니까 네. 사면은 다시 올라가면은 그 예금 금리 5%보다 네.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네. 그 고점과 저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왜냐면 내가 매수한 시점이 고점이에요. 아, 그렇죠. 소위 말하는 여러분 많이 전문용어로 똔똔이, 똔똔을 맞추기 위해 주식 투자. 왜 그러지 주식 투자를 하냐 이거예요. 왜 그 많은 가진 고충과 많은 시간과 그런 걸 들여가면서 왜 똔똔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냐 이거예요. 그 이상하고요. 그리고 전 고점이 언제입니까? 제가 시대를 이해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 고점이 언제입니까? 기준금리 제로금리 시대 아닙니까? 완화의 시대예요. 2020년이요. 팬데믹 위기 터지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도입했던 그 시점 아닙니까? 그때 주가가 폭등했던 거 10만전자 바라볼 때가 네, 그때예요. 그쵸. 지금 5만전자로 떨어졌잖아요. 네. 6만전자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럼 6만전자 다시 오고 하니까 이때는 저점이야. 그 저점을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 점 혹은 그 가치가 형성된 구간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면 간단해지죠. 제로금리일 때 10만 전자였고 빅스텝 자연스텝 행보 계속 일어나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아직도 멀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과정에서 5만 전자가 된 거지 삼성전자 종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규명하면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5만 전자야. 이제 저점이야. 합리적 가격이야. 이걸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이 가격은 역시 거시경제에 달려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선반영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선반영이라는 것도 여러분 제롬 파월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그 표현을 하기 전까지 그 미팅에서의 연설을 반영시켰었습니까? 후반영되잖아요. 계속 그러면 9월 초에 CPI 발표될 텐데 10월 중순입니다. 아, 9월 중순이죠. 그럼 CPI 발표되죠. 그러면 역시 만약에 9.1%를 상회해버려요. 또 충격이. 그럼 또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22년 하반기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의 반복되는 흐름이라는 거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이런 새로운 CPI 발표나 새로운 금리 인상 행보를 또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물가 잡히고 빨리 금리 인상 속도를 주춤하게 만들면 빨리 주가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예상하지 못한 채 그걸 선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역시 후행적으로 또 반영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삼자회견인데 빨리 술 먹고 싶으니까 네. 저 혼자 도미넌트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다음 이제 이 중에서는 형이잖아요. 우리 웅달님께 제가 아, 저는 교수님 네. 특집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미래 전망 아니 여러분들이 웅달님에 대한 인터뷰를 너무나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이겁니다. 경제 전문가들 정말 많이 만나셨잖아요. 아, 네. 한 250명 정도. 네, 아, 배운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아, 그, 우선은, 그 경제 전문가 분들도, 확률이 기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맞을 수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더 많이 맞추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고. 네. 그런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소개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제가 저 아직 정리가 덜 돼가지고 네. 근데 이게 좀 종합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주식 투자를 좀 중심으로 봤을 때는 네.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싸게 사는 어떤 타이밍에. 근데 그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예. 제가 볼 때는 그 매크로나 그 시대적 환경 네. 그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또 이제 싸다고 판단했지만 그 판단조차도 틀릴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서 예. 분할해서 사는 거. 분할해서 사는 게 또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올 초부터 한 6개월 이상 이렇게 하락장이 좀 들어오면서 네, 네. 또 느끼는 게 있는데 그 물린 분들이 물린 주식 어떻게 하냐고 또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잘못 사면, 그러니까 여기서의 주식을 잘못 샀다는 건 가격적인 면이 아니라 종목을 잘못 고르게 되면은 네.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샀어야 되냐라고 네. 한다면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돈도 잘 벌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좀 비싸게 샀더라도 다시 전고점을 올라갈 수 있는지를 떨어져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그런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 애초에 잘못 사면은 네. 진짜 행운이 아닌 이상은 정말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잘 공부를 잘 골랐다. 이러면은 그 가격은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쪼개서 사면 괜찮다고 보는 거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은 게 그래서 물려도 살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야. 물려도 살 수 있는 주식. 가격이 내려가도. 그러니까 그래야 이렇게 전고점을 올라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려도 내 돈을 더 넣어서 뭐 10% 마이너스 10% 20% 30% 될 때 계속 그 수량을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애초에 잘못 사버리면은 그거를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물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전고점을 다시 돌파할 수가 없으니까. 박세익 전문님. 네, 코멘트를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눈치가. 앞에 맥크 얘기는 제 얘기고. 컨닝 한 것 같은데. 아니요. 250인을 만나셨으니까, 그래도 더 많이 믿거나, 그쵸, 더 많이 있겠죠, 나의 어떤 생각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을 텐데, 앞으로 맥크로 얘기할 때는 약간 제 얘기 같고, 이 후반부는 박세익 전무님의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네.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졌거든요. 아,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아마도 지금 이제 웅달님께서 정립하신 이 정도의 스탠스가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컨셉의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250인을 이렇게 만나면서 갖게 된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채널을 통해서 받게 되지 않을까. 저 얘기 잘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네, 주식에 가깝게 얘기를 했는데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런 컨텐츠에서 다루시잖아요. 네. 근데 또 가상자산 암호화폐도 좀 다루시는데 네. 그쪽으로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암호화폐를 올 초부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네. 저자분들을 만나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소식은 듣다가 네. 이런 저는 이 일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암호화폐, 메타버스, 블록체인 다 연결되어 있는 현상인데 네. 이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고 저자분들과 만나서 실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불가피한 미래. 그러니까 무조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미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뭐 비트코인 사기고 영어 말고 변동성이 네. 너무 심하고. 근데 저는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테슬라나 애플이나 네. 뭐 다른 주식들을 그치. 보더라도 아마존도 보더라도 네. 몇십 년을 기다가 네. 정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뭐 진짜 한 1년 6개월 네. 동안 거의 18배, 20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변화와 뭐 주가, 뭐 그 코인의 가격, 뭐 암호화폐의 가격, 그게 이제 갭이 조금 늘어났을 뿐이지 미래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0% 다 넣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의미 있는 만큼의 이제 현금을 매달 적립식으로 사고 있습니다. 하, 재밌는데요? 네. 아, 저는 이제 돈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용달님 그 처음 알았을 때는 이제 영상 봤던 게 그 자기개발서 같은 거, 책 리뷰하시면 저 재밌게 봤거든요.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제 그런 컨텐츠가 사실 이제 응달책방에는 지금 거의 없고, 이제 주식과 맞아요. 이제 뭐 경제계 많잖아요. 이제 자기개발 컨텐츠 이제 안 다루시는 건지. 그 자기개발 훅 들어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궁금한, 저도 궁금해지네. 그 자기개발 컨텐츠도 이제 예전에 잘 됐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건데 시대의 변화를 좀 읽은 게 코로나 이후에 그 재테크가 너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개발로 분명 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의 끝판왕은 사업인데 아니면 여러 가지 엔잡을 해서 성공? 네, 성공을 경제적 하는, 성공? 경제적 네. 성공을 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코로나 이후에는 그게 그러니까 노동소득과 뭐 투자소득이라고 자본소득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압도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자본소득 쪽이. 네, 자본소득 쪽이. 그 환경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전에도 자기개발이 한 7, 8 정도 했고 재테크를 이 정도는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비중이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소비자분들도 이제 이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포커싱이 됐고 특히 이제 내 집 마련 이슈랑 관련해서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 집 내가 살 수 있나? 그러면서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비중을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이제 또 요즘에 저는 또 되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게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원화채굴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원화채굴?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조금 불리다 보니까 이 투자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쵸, 그쵸. 뭐 사회적 포지션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하면서 네. 노동소득이 네. 저는 그 원화채굴의 다른 말이 노동소득으로 다시 어느 정도 흐름이 비중이 옮겨진다라고도 그렇죠. 이게 결국은 밸런스인데 점점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침체가 오래되면 그 가운데서 내가 경제적 자유나 뭐 사회적 지위를 올리고 싶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또 자기개발, 내 직장의 소중함 이런 게 집중되지 않을까. 그 결론적으로 자기개발 컨텐츠 안 하시는 거냐? 지금은 조금 더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쪽으로 이제 하고 이제 차차 자기개발 컨텐츠를 좀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직업병이 갑자기 나오고 잠깐 정리.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바로 잡는 걸 좋아해요. 이제 경제학의 정확한 용어상 노동소득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자산소득이란 단어도 없어요. 소득을 크게 네 가지로 불려요. 재밌겠죠? 소득을 크게 네 가지로 불려요. 재밌나요? 특집으로 가나요? 아니요. 첫 번째 아까 노동소득을 정확히 얘기하면 근로소득이라고. 그 두 번째가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는 근로소득,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이렇게 합니다. 임대사업자도 사업소득. 임대사업소득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마 자산소득은 이 세 번째 재산소득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산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자하거나 그런 투자 소득을 얻는다. 그건 재산소득. 정확한 경제학 용어에서 그렇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전소득. 이전소득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하나가 공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은 예를 들어서 재난기본소득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초노령 뭐 연금 같은 거 이게 공적 이전소득 받는 돈이에요. 그 사적 이전소득은 돈 줍는 거예요. 용돈 받거나 네, 이런 것도 사적 중요 이런 것도 사적 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렇게 굽는.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갑자기 알아서 편집해주셔서 어려웠습니다. 아 재밌잖아요. 우리 상식 자기 개발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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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김광석 교수님은 나, 네. 네. 경제를 전망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 이분은 과연 어떤 소득이 가장 높을까? 아 궁금하거든요. 아 예. 아 이거 참 땀나는 얘기인데. 네 저는 예. 웅달님의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네. 제 부분이 컷 편집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말 바꿔서 얘기하면 노동소득이죠. 아, 오, 경제를 전망하시는 분인데도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산소득하고 거의 비슷한데 예, 거의 비슷한데 그만큼 노동소득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은 경제 수준 지식이라는 게 네. 교수님보다 못하단 말이죠. 네. 그 일반적으로는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이해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네. 그만큼 이제 소득이 네. 저는 오히려 소득이 상위 한 10% 안에 드시면 네. 투자 안 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저의 생각은 왜냐면 그곳으로서도 충분히 부자인데 상위 10%면 거의 네. 연봉 한 6, 7천 정도 아닌가요? 상위 10%요? 네. 그렇죠. 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냥 1억 연봉 이상이면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와. 뭐 굳이 뭐 우리가 몇백억 부자 될 필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뭐 저는 굳이 이렇게 따지면 네. 상위 1% 안에 드니까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그게 제가 투자해서도 좀 많이 버는 편인데 거의 비슷하거나 이게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을 제가 김광석 교수님 들으면서 되게 인사이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교수님과 같은 수준의 예. 경제적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노동소득이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올라갔을 경우, 근로소득이 예. 넘어가 사업소득이 예. 넘어갔을 경우는 그쪽에 더 집중하라고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네. 분들은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상황 속에서는 네. 너무 한쪽으로 조금 투자나 그렇죠. 이런 재테크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오히려 대기업 좋은 기업 다니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죠. 벼락거지 막 이런 얘기 쓰시고 나 내 생 대기업도 망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좀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우연히 그 홍사원의 경제쇼에 나와가지고 그 홍사원 기자님이 굉장히 정의의 사도스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하다가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정말 싫어하실 만한 표현인데도 그냥 제 그냥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금리 시대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예전 70년, 80년대 고금리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주식 투자나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0% 이상의 고금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그 소득을 저축해도 상당히 많은 소득을 가져다주고 지금 1년에 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의 역량을 기르고 자기 개발해가지고 사회에서 인재가 되고 또 그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서 좀 벗어난 경제 구조 아닌가. 너무나 그냥 오로지 부동산 투자, 오로지 가상자산 투자, 오로지 주식 투자로 돈 벌면 그러면 우리 경제가 결과적으로는 서로 망하는 꼴로 가는 게 아닐까. 물론 고금리 시대에 야기되는 또 다른 양극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만 그게 그나마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뭐 특히 뭐 15세에서 25세 그 기간 동안 정말 나의 역량을 개발하고 나의 전문성을 갖는데 집중해서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정말 많은 우리 대학생들도 제가 만나보면 투자 관점에서의 경제 공부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철학이 다를 테니까 제가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특히 고소득자들이라면 자기 삶에 만족하고 혹은 자기의 역량을 더 개발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인물로 됐으면 좋겠지 그거 가지고도 또 어떻게 투자해서 그냥 뭐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그리실 필요가 있을까? 그 정도면 이제 충분히 부자가 되는 경로 안에 계신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내가 소득 하위 뭐 3분위, 4분위 뭐 이 정도 된다. 5분위 중에서. 그 정도 된다면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니까 또 적극적으로 투자 의사 결정하셔서 부자가 되는 경로로 가실 필요는 있다고 보지만 이미 상위 1%, 10% 되는 사람들이라면 소득 기준으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를 이제 더 부강한 경제로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의사 여러분들이시면 우리 환자들 더 잘 케어해 주시고 또 이 의료 기술을 해외에 좀 수출로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한국 경제 고부가가치화 하는데 좀 역량을 발휘하셔도 될 것이지 어떻게 내 이 구축된 이 소득을 몇 억씩 버시면서 그 소득을 또 어떻게 자산 관리해서 또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될까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관점인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제 소득에 너무나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도 분명히 합니다만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합니다만 그게 주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인 거예요. 이게 뭐가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 홍사원 기자님께서 너무 동조해 주셔가지고 그 생각을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니죠. 또 그것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만 한번 청원을 좀 해보면 네. 그 비트코인 네. 투자자 중에서 그 맥스카이저랑 마이클 세일러라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진짜 그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걸고 네. 회사에 대부분의 자산을 막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막 네. 엄청 유명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제일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정책 위반자들한테 금리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니까 비트코인이 그만큼 가치가 생기고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금리 올리면 비트코인을 팔아버리겠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희소한 자원의 네.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인플레와 그 화폐량과 비트코인을 네. 엮어서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확신을 갖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도 또 연결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건전한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낮다 보니까. 네, 맞아요. 높은 금리 속에서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자산 양극화는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나 돈의 가치가 올라가나 둘 다 고자산가들은 어차피 부를 유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가 되면 갖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이자 장사해가지고 더 양극화 벌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양극화는 어차피 이어집니다. 다만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시대는 그 시대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의견을 드렸던 것 뿐입니다. 네. 네. 이제 웅단님 그 이제 네. 아까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사실 암호화폐는 아직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어려워하고 그렇죠. 좀 낯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요? 네. 많은데 제가 좀 최근에 좀 네. 재미있게 읽은 네. 최근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네. 신간 두 권이 있어서 네. 생각나는 게 하나가 그 웹 3.0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하나 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GA 족보라는 책이 있어요. GA 족보. 네. 네. 그 GA 족보는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인데 네. 그게 이제 그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 땅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쭉 그 훑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권 정도. 네. 어떤 내용인가요? 지혜 족보? 네. 아, 지혜 족보. 제목이 너무 새로운데. 아, 그 웹 3.0. 협찬은 아닌 거예요. 아니, 전혀 아닌 거예요. 내용은 모르면서. 네. 농담이에요, 농담. 네. 이게, 그럼 조금만 제가 뭐 네.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드려보면은, 이게 웹 3.0 사용 설명서는 비트코인에 관해서만 책은 아니에요. 국한된 책은 아닌데, 이게 이제 웹 2.0에서 3.0으로 넘어간다는 건데, 그 2.0은 대표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그 플랫폼 사회.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우리나라로 치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이 이제 장악한 인터넷 세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지금의 세상인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이제 문제는 약간의 그 소유권 그리고 이익을 뭐 공유하는 관점에 있어서 플랫폼이 너무 독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뭐 허락이 없이도 네.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견제할 수 있는 흐름이 웹 3.0이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결되면서. 또 블록체인 하면 또 이제 비트코인이 또 블록체인 기술을 또 활용해서 그 장부, 분산 장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더리움 막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현상이 다 엮여져 있는 게 웹
네, 3.0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메일이 막 나오고 네. 조금 지나니까 프리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에요. 그 네이버 막 경쟁하다가 네이버가 딱 이기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블록체인이 어떤 암호화폐가 이제 그거에 선정을 해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는. 근데 그게 또 투자적 관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우리의 실생활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웹 3.0 사용 설명서고 지혜 조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쭉 풀리는 거. 그래도 우리 권복 작가님의 네. 또 그치. 코멘트도 여러 가지 들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 기다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그냥. 권복 작가님이 지금 운영하고 계신 네. 채널 네. 성장일기 아닙니까? 네. 예, 굉장히 굉장히 호감 가는 그런 느낌의 어감을 담은 그런 채널명인데 네. 이걸 시작한 배경이나 이렇게 이름을 정한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저는 일단 그 이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 20대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나는 책 읽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걸. 스스로 알았기보다는 이제 네. 제가 그 도서관에 최다독자상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 최다독자상 뭘 받았어요? 2, 3, 4학년 때 네, 그때 1등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깨우쳤어요. 그 전까지 네. 몰랐고 오. 그래서 이제 난 평생 책만 읽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와. 근데 이제 문제는 책을 읽으면 누가 돈을 주냐 이거죠.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했던 건 책을 쓰자. 네, 그래서 책을 썼죠. 그래서 책을 쓰죠. 근데 책이 팔려야 돈이 되죠. 네.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네. 그 두 권을 썼죠, 책을. 아, 그렇군요. 두 권은 안 팔리는구나. 그걸 알고서 이제. 책 이름이 뭡니까? 2권. 처음이 나는 지단에서 아버지부터 월급 받는 나라 부동한 책이었고. 아, 그거. 대충 얘기하면 안 돼. 제대로 또박또박 얘기해 주셔야. 네, 알겠습니다. 나는 직장 대신 아버지와 부동산 월급 받는다. 부동산 투자하기에 대한 책이었고. 예. 두 번째가 이제 토익 공부와 동공부라는 대학생 이제 그 재테크 입문서를 예. 썼었는데. 그럼 두 권. 예, 네, 그게 크게 되셨죠? 이제 예. 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잘 되지 않았다. 그걸 느끼면서 아 이게 책을 팔아서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깨우치고 네. 이제 어쨌거나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고민하다가 네. 아, 유튜브를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한 게 이제 성장 읽기가 탄생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책을 읽으면서 네. 이제 영상을 만들면은 돈이 되겠지 네. 라는 생각으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드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네, 네.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책 읽기로 돈 버는 사람 중에 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이 네. 이동우 회장님이에요. 예, 예, 예. 아주 친한데 예,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진짜요? 네. 그건 이제 책 읽은 그 메시지를 B2B로 기업에게 컨텐츠를 주는 예. 방식이죠. 참고로 네, 전 B2C 네. B2C니까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네, 네. 제가 갑자기 드는 질문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독서를 가지고 네. 유튜브를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 웅달 네. 책방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나 뭐 제 성장일기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책으로 유튜브를 한다? 네. 예, 어떨까? 그러니까 제가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좋은 점은 컨텐츠 고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세요. 이것 찍으면 이제 다음 거 뜨지?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책 자체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찍어야 될지 이런 고민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어떤 게 반응이 좋고 어떤 게 인기가 있을까 이건 좀 고민할 수 있어도 컨텐츠 자체에 대한 그 고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무궁무진한 이제 생각 같다. 컨텐츠 소재가. 유튜버 관심 있으신 분은 너무 좋은 일일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는 네. 물론 이제 한다고 다 잘 되지 않겠죠. 네. 잘 되지 않아도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자신이 성장합니다. 그 책을 읽고 뭐 더 나아가서 인터뷰까지 하게 된다면은 책에 써 있지 않은데 궁금한 거 물어봄으로써 그렇죠. 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유튜브 소재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좋은 점 두 가지고요. 나쁜 점은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그 책이라는 게 굉장히 지루합니다. 아니 책 읽기 좋아한다면서요? 아니 좋아한다면서 유튜브 시장에서. 얼마나 재밌는 영상이 많은데 그 이 책에 대한 영상을 보겠다는 거는 굉장히 그 시장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뭐랄까,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먹방이나 분야가 있으면은, 500만, 300만 구독자들 많아요. 네. 근데 책장을 보시면은, 커버야 100만, 200만인 거예요. 아. 왜냐면 글로벌로 못 나가거든요, 이거 일단. 그렇죠. 예,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지루한 컨텐츠다. 이 첫 번째 단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소득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어쨌거나 뭐 유튜버로서의 수익이 유튜브 광고 수익도 있지만 뭐 기업에서의 광고 의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네. 이게 시장이 크면은 네. 이게 이제 광고 단가가 기본적으로 높아지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뭐 부동산 네. 이쪽을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뭐 실버타운 이런 걸 취재하러 갔는데 네. 그냥 뭐 한번 그분 콘텐츠 자체가 그냥 그런 걸 취재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번 찍으러 와주면은 그냥 최하 5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채널 크지도 않아요. 10만 미만이야. 근데도 이제 워낙 분양자이 몇억 단위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한테 이게 분양 하나 되면은 500원 아무것도 돈이 아닌 거죠. 아. 근데 책은 출판사들 다 아시겠지만 되게 영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0만원, 100만원 쓸 때도 아,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따지는 게 많아서 이게 광고가 실제로 잘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더라도 광고 단가 사서 약간 이런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북튜버를 생각하시는 분들께 네, 네, 네. 부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북튜버도 생각하신다는. 하지 말라 이거죠? 아니, 아니요. 저 이 말씀. 나만 할 거야, 이겁니까? 예.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해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돈은 따라오면 좋은 거고, 안 따라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역시 유튜브로서, 인사이트.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네. 그 권복 작가님께서,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직접 그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영상도 막 하루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세 개 올리시고. 네. 네. 혼자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일단 혼자 하고 있고요. 네. 이게 어쨌거나 규모의 경제가 된다든지, 수익적으로 된다면 저 사람을 쓰겠지만, 네. 간의 수공의 입장에서 저 혼자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 결국은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루틴을 어떻게 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의 달린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3시에 일어나서 이제 보통 이제 편집, 촬영한 것들 편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3시부터 8시까지 이제 편집하고 제 책 리뷰하는 것들 이제 그거 찍고 그것도 올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좀 책을 읽고 그다음 오후에 인터뷰 촬영을 하고 이 루틴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네. 어차피 하다 보면 계속 숙달이 되기 마련이고 시간이 좀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몸에 익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재테크 측면에서 네. 좀 여쭤볼 때 네. 재테크 쪽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책 혹시 있으셨나요? 그동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농담입니다. 농담. 정말 농담입니다. 네. 농담입니다. 예상 얘기는 건 아니었고. 네. 제가 뭐 말씀드리면서 세 권을 제가 일단 네.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그냥, 가장 부의 마인드, 재테크 마인드를 만들어주는 책을 생각하는데, 네. 부자 아빠, 강한 아빠. 부자 아빠?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죠. 그 책은. 네. 그거는.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마인드 셋을 설정하기 가장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의 추월차서. 부의 추월차서. 네. 그건 네. 결국에 사업하라는 얘기인데, 진짜 내가 큰 돈을 벌고 싶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이제 부의 추월차선으로, 왜 약간 월급만 받아서 안 되는지, 그런 이제 마인드를 좀 바꾸시면 좋겠다. 세 번째, 현실 재테크 측면에서, 이제, 김광석 교수님 쓰신, 긴축의 시대. 알아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긴축의 시대 추천의 네, 이유는,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기잖아요. 네. 거기서 과거처럼, 야, 아파트가 이제 20억인데 뭐 2억이 떨어졌대. 네.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많이 고민하실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일부 책에서는 무리하게 이걸 찝어도, 네. 뭐, 지금이 자기가 마치 다 아는 듯이, 아.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네. 굉장히 흐름상에서 아까 설명해 주시고, 네. 시대를 짚어주시고, 이런 상황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시라. 아. 이런 관점이 되게 좋았고, 이제 전환기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서, 변화하는 경제 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밥 사겠습니다. 아, 이거 가 얻으려고 한 거 아니고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세 권 주문하면, 아, 그, 추천한 두 권이랑. 네. 네, 그죠? 아, 이거 잊지 마시고요. 김치계 시대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아,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끝날 줄이야. 저는 몰랐네요. 아, 근데 네. 저는 권복 작가님의 포인트가 네. 한 가지 꼭 얘기해낼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옆에서 좀 지켜본 사람만 짚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게 뭐냐면 이게 북튜브가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시장의 크기나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지 않다고 이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들으셨을 때
아 이거 뭐야 뭐 돈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혹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봐. 근데 건복 작가님은 큰 장점이 있는 게 현금이 네. 흐름이 있으세요. 그 두 권의 책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한 책이 아버님하고 같이 부동산 투자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다가구를 운영하고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그 지분 가치도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생계에는. 달리 보이네요. 그 생계에는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북튜브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아. 이런 거 이제 매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또 소득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옆에서 들었을 때는 또 웬만큼 나와요. 계속 지금도 강남구청 이런 데랑 일도 하고 계시고. 아, 그러세요? 그 이제 자체 수입은 이제 기대하시는 것보다 작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저는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말씀하신 부동산은 김광석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이전 소득이지 제 소득은 아니잖아요. 네, 이전 소득이잖아요. 아, 받으신 거예요. 네. 어, 예. 투자할 때도 같이 하셨죠. 네, 그쵸. 같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결과적으로 이전 소득이다. 이전 소득과 이제 재산 소득인 거죠. 네, 네. 사업 소득까지 임차 소득 네. 세 가지 소득. 네. 네. 마지막 소감 한 말씀을 하실까요? 네. 그러면 소감. 자, 소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아, 그리고 이제 뭐, 카톡방에서도 많이 이제 떠들고, 그리고 제가, 아, 조그만 유튜버로서, 많이 조언도 구하고 했던 분들과, 아, 다양한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죠? 생각할까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제 세 명에서 촬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웠고, 이건 좋은 자리 만들어요. 김광석 교수님과 웅단님. 그리고 웅단님 혹시 인터뷰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유. 그럼 첫 인터뷰. 첫 인터뷰.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맨날 이제 막 그 재테크 쪽에 질문만 하다가, 네. 이렇게 좀 자유롭게 질문 오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 되게 신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좋은 게 있어요. 다음에 시즌 2 한번 하시죠. 네, 그때는 정말 맥주하면서 네, 네, 너무 네, 그래도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좋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